여러분 안녕. 잘 지냈어요? 네. 그동안에 잘 어디 보자. 얼굴. 다 잘 지내는. 아이고, 더 이뻐지고 더 멋져졌네요. 날씨가 추워졌지요, 이제. 날씨가 추워져서 어떻게 해야 돼? 목도리도 자르고 감기 안 걸리게 조심해야 되죠. 손도 잘 씻어야 되죠. 그래야 감기 안 걸리지요. 그래, 맞았어. 마스크도 써야지. 마스크 쓰고 왔어요? 잘해. 이제 그 얘기는 이제 그만하고, 그만하고. 할머니가 지난 시간에 와서 무슨 얘기 해주셨는지 기억나는 사람? 돼지 저금통. 아빠가 뭐를 선물해 주셨지? 아이고, 모두 다 잘 기억하고 있네. 저금통에다가 그런데 미수는 어떻게 했어요? 저금통에 돈을 많이 넣었어요. 장난감도 사고 싶고 맛있는 것도 먹고 싶었지만 꾹 참고 저금을 했죠. 저금을 해서 어디다 썼지? 엄마를 여행 보내드렸죠. 맞았어요. 엄마 아빠가 그동안에 키워주셔서 고맙습니다 하고 여행을 보내드렸었죠. 우리 친구들도 앞으로 저금 많이 할 거죠? 그래, 이제 그 얘기는 그만. 우리 친구들 오늘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지 궁금하죠? 오늘 이야기는 약속을 잘 지켜야 된다는 이야기야. 원숭이의 잔꾀. 우리 친구들은 약속을 하면은 약속은 어떻게 해야 돼? 지켜야 되는 거지요. 약속 안 지킨 적 있어요? 이제 앞으로는 약속 지킬 거지요. 그럼 오늘 이야기 원숭이의 잔꾀인데 원숭이는 어떻게 약속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궁금하죠? 네. 그래. 원숭이의 잔꾀 이야기 속으로 모두 이야기 속으로 출발! 하나, 둘, 셋, 넷, 이야기 시작! 우리 모두 신나게 잘 들어보아요. 잘하네. 귀는 쫑긋, 눈은 반짝 준비됐나요? 하나, 둘, 셋, 넷, 출발합니다. 빵빵! 아유, 노래도 잘하네. 옛날에 원숭이 한 마리가 큰 나무 꼭대기에 달려있는 맛있는 열매를 발견했어요. 원숭이는 나뭇가지에 대롱대롱 매달려도 보고 또 가지에 매달려서 그네도 뛰고 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열매를 따먹어보려고 했어요. 하지만은 원숭이는 팔이 닿지 않아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열매가 열린 동굴에 팔이 닿질 않아서 따먹지를 못하고 있었어. 그때 나무 밑에서 이런 원숭이를 지켜보던 두꺼비가 그만 원숭이의 모습을 보고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아이고, 우습다. 정말 우스워. 하면서 깔깔깔깔. 깔깔깔깔 하고 웃으니까 원숭이가 화가 나서 퉁명스러운 말을 했어요. 뭐라고 했느냐면은 뭐가 그렇게 웃음니? 하니까 두꺼비가 내가 하는 모습이 모두 다 우스꽝스러워. 아무리 내가 열매를 밑으로 떨어뜨린다고 해도 밑에 있는 내가 먼저 다 주워 먹을걸? 하면서 원숭이가 뭐라고 했느냐
두꺼비가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원숭이야, 내가 그 열매를 딸 수 있게 도와줄까? 하니까 원숭이는 생각이 깊고 뭐든지 생각을 많이 하는 두꺼비한테 좋은 생각이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원숭이가 좋아, 그 대신에 내가 맛있는 열매를 따면은 딱 절반을 너에게 나눠줄게. 이렇게 원숭이하고 두꺼비는 열매를 따서 사이좋게 나눠 먹기로 약속을 하고, 두꺼비가 원숭이야, 네가 저 나무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다란 나뭇가지를 열매가 달려있는 덩굴에다 이렇게 걸쳐놓고 붙잡고 있어. 그러면은 내가 나뭇가지로 타고 살금살금 건너가서 나무 줄기를 탁 잡아다릴게. 그러면은 내가 그 덩굴을 끌어당겨서 열매를 따는 거야. 좋아,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고 원숭이는 두꺼비가 가르쳐준 대로 도움을 받아서 열매를 딸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원숭이는 열매를 다 따고 나니까 이렇게 맛있는 열매를 두꺼비에게 반씩 나눠주기는 아까운 걸, 아까운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원숭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아무것도 모르고 두꺼비는 나뭇가지를 타고 조심조심 건너오고 있을 때 원숭이가 잡고 있던 나뭇가지를 확 나무 아래로 던져버렸어요. 그때 두꺼비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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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저 밑에 커다란 바위에 가서 탁 부딪혔어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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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 아이고 아파, 나쁜 원숭이 같으니라고. 아유, 이 나쁜 원숭이, 약속도 안 지키는 원숭이야 하면서 두꺼비는 바위에 부딪혀서 상처를 막 크게 상처가 나서 며칠 동안이나 응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두꺼비를 보면은 두꺼비 등에 울퉁불퉁하게 혹이 나 있는데 그게 바로 그때 원숭이 때문에 생긴 상처라고 해요. 이런 일이 있고 얼마가 지났는데 또 두꺼비가 개울가에서 따뜻한 햇빛을 쬐고 앉아 있었어요. 햇빛을 쬐고 앉아 있었는데 원숭이가 그곳을 지나갔어요. 욕심 많고 약속도 안 지키는 나쁜 원숭이가 그곳을 지나가다가 두꺼비를 보더니, 두꺼비야, 나는 내일이 추석인데도 아직도 떡을 빚지 못했구나. 그런데 맛있는 떡을 먹을 수 있는 방법이 뭐 없을까 하니까 마음씨 착한 두꺼비는 또 무슨 생각이 있을까 깊은 생각을 하더니 좋은 생각이 났다는 듯이 손뼉을 탁 치면서, 좋아, 좋은 생각이 났어,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은 무슨 좋은 생각인데? 하니까 두꺼비가 좋은 생각이 있지만은 원숭이야, 이제는 정말로 떡을 먹게 될 때 꼭 반을 나눠줘야 돼. 나누어 먹어야 돼. 약속 지켜야 돼. 하니까 원숭이가 그럼 그럼, 이번에는 내가 꼭 약속을 지킬 거야. 이렇게 해서 두꺼비하고 원숭이는 마을 반장님 댁으로 갔어요. 가보니까 반장님 댁에는 궁덕궁 떡방아를 찍고 있었어. 그런데 그날이 마침 며느리의 반장님 댁 며느리가 첫 아기를 낳는다는 날이어서 모두들 기분이 들떠 있었어요. 그때 떡방아가 다 쪄서 떡이 다 되어갈 때쯤 두꺼비가
그 며느리 방 옆에 가가지고 있다가 어떻게 했느냐 하면 응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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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아기 울음소리를 냈어요. 톡방아를 찢은 사람들이 어? 며느리가 드디어 아기를 낳는가 보네. 우리 모두 어디 아기를 아들인가 딸인가 어디 가봅시다 하고 모두 다 떡방아 절구에서 떡방아 찢던 사람들이 며느리 방으로 우르르 몰려갔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때 원숭이가 떡이든 절구통을 등에다 짊어지고 산 꼭대기로 도망을 갔어. 두꺼비도 얼른 원숭이를 쫓아서 부지런히 땀을 흘리면서 쫓아 올라갔어요. 그때 두꺼비가 맞지? 내 말이 맞지? 내 말대로 하니까 맛있는 떡을 먹을 수 있게 됐지? 그러니까 이제 약속한 대로 이 떡을 절반씩 우리 나누어 먹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원숭이가 두꺼비 말을 듣더니 또 이렇게 맛있는 떡을 두꺼비에게 반을 나눠줄 수는 없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 그 생각이 나니까 벼랑간에 원숭이가 어우 두꺼비야 어우 무거워. 이거 무거워서 더 이상 가져갈 수가 없다. 아우 힘들어. 아유 무거워. 두꺼비야 그러니까 이거 무거우니까 이제는 이 절구통을 저 아래로 굴려서 먼저 차지하는 자가 떡을 다 먹기로 하자. 좋아, 그렇게 해. 하고 하나, 둘, 셋 하고 절구를 아래로 휙 굴렸는데 원숭이는 굴러가는 절구통 위에 얼른 띨름 올라탔어요. 대굴대굴대굴대굴 굴러가는 절구통 안에서 떡이 그런데 툭 튀어나와서 나뭇가지에 걸린 거야. 원숭이는 그것도 모르고 절구통이 굴러가는 대로 대굴대굴대굴대굴 굴러서 저 밑에 가서 절구통이 딱 멈췄어요. 아이고 이제야 맛있는 떡을 나 혼자 다 먹을 수 있게 됐구나. 잘 됐어 하고 절구통에서 내려와서 떡을 먹으려고 절구를 이렇게 보니까 어? 이게 뭐 어떻게 된 일이야? 떡이 하나도 없잖아. 이 떡이 어디 간 거야? 원숭이는 주위를 다 두리번 두리번 살펴봤어요. 떡이 어디 가고 없네. 원숭이가 이상하다 하고 위를 이렇게 올려다 보니까 글쎄 꼭대기에서 두꺼비가 떡을 놓고 냠냠냠냠냠 맛있게 먹고 있는 거야. 그 모습을 본 원숭이가 아이고 내가 욕심부리지 않고 두꺼비하고 약속한 약속을 지켰으면은 떡을 절반이라도 먹었을 텐데 내가 약속을 안 지키고 욕심을 부리고 나니까 떡을 나는 하나도 못 먹고 두꺼비가 다 먹잖아. 아이고 앞으로는 이제 약속을 하면은 약속을 꼭 지키고 욕심을 부리지 말아야 되겠어. 나눠 먹으면 더 맛있다는 거를 몰랐네 하면서 원숭이는 후회를 하고 다음부터는 약속을 하면 꼭 지켜야 됐다고 다짐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잘 들었어요? 네! 와, 잘 들었구나. 그러면은 우리 친구들 이야기도 잘 들었으니까 그림 한번 봐야죠? 그림 나와라. 그림 나와라. 뚝딱! 그림 나와라. 원숭이는 큰 나무 위에 있는 뭐가 달려 있었지? 맛있는 열매가 달려 있었죠? 그런데 원숭이 혼자 딸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지. 원숭이는 대롱대롱 매달려서 따보려고 그리고 그네를 타면서 따보려고 해도 딸 수가 없었죠? 그런데 누가 도와줬지? 두꺼비. 그렇지. 두꺼비가 도와줘서
열매를 딸 수 있었어. 그런데 두꺼비가 도와줄 때 원숭이가 두꺼비하고 무슨 약속을 했죠? 같이 먹자고 했지. 응, 맞았어. 절반 딱 나눠준다고 약속을 했죠? 네! 그런데 원숭이는 두꺼비하고 한 약속을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안 지켰어. 안 지켰기 때문에 두꺼비는 어떻게 됐지? 두꺼비는 어떻게, 오히려 두꺼비는 약속을 안 지키고 두꺼비가 어떻게 됐지? 다쳤어. 두꺼비가 다쳐서 우리 친구들 이제 다니다가 두꺼비가 어떻게 생겼나 봐봐. 두꺼비 등이 반질반질한가 울퉁불퉁한가 봐봐요. 울퉁불퉁하면 왜 그런 거야? 어? 원숭이 때문에 원숭이가 약속을 안 지켰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이야기야. 그러면 우리 친구들은 친구하고 약속하면은 약속을 잘 지켜요? 안 지켜야 돼? 지켜야 되죠. 우리 장난감 가지고 놀자 그랬는데 장난감이 재밌는 거면은 혼자만 가지고 놀아야 돼? 어떻게 해야 돼? 같이 놀아야 같이. 아이고 잘하네 우리 친구들은. 또 원숭이는 또 무슨 약속을 했었죠? 어? 추석인데 추석이 내일 모레인데 뭐를 못 먹었다 그랬지? 떡을 못 먹었다 그랬어. 떡이 먹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누구에게 물어봤지? 두꺼비에게 물어봤어요. 두꺼비에게 물어봤는데 두꺼비가 도움을 줘서 떡을 먹을 수 있었는데 또 이번에 어떻게 했어요? 떡이 나뭇가지에 걸렸어. 아유 그렇지. 떡이 나뭇가지에 걸렸지. 그러면은 원숭이가 떡을 먹을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지. 두꺼비는? 먹을 수 있었어. 두꺼비는 마음씨 착한 두꺼비는 떡을 먹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은 우리 친구들은 누구처럼 해야 돼? 원숭이처럼 이렇게 약속을 하고도 안 지키는 친구는 좋은 친구야? 어떤 친구야? 그렇지. 그러면은 약속을 안 지키면 그 친구하고 다음에 또 만나고 싶어? 놀고 싶어? 어때? 약속 안 지키는 친구하고 놀고 싶어? 아니죠. 약속을 잘 지켜야지 놀고 싶죠. 그러면은 나도 친구하고 약속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지? 지켜야 지켜. 아이고 잘하네. 우리 친구들 이야기 잘 들었어요? 네. 이야기 잘 들은 거와 같이 우리 약속하면은 어떻게 하기로? 약속하면은 잘 지켜야 되죠. 모두 다 약속을 잘 지키기로 하고 마무리 인사 할 거예요. 마무리 인사. 야. 하나, 둘, 셋, 넷. 잘 들었어요. 우리 모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귀는 쫑긋, 눈은 반짝, 정말 좋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시 만나요. 빵빵. 공수손 예쁘게. 인사. 할머니 고맙습니다. 할머니 이야기 잘 들어줘서 할머니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예쁜 모습으로 다시 만나요.